오늘은 쭈롱 베이커리 쭈딩 3개 먹어볼게요. 아니 원래 피스타치오까지 4개였는데 몰라요. 피스타치오는 먹어버렸어요. 밤 쭈딩 먼저. 냉동에 얼려뒀다가 한 1시간 정도 지금 자연해동했어요. 크럼블이랑 잘라진 밤도 콕콕 있다. 쿠키가 너무 고소해요. 완전 밥한바맛 아니고 밤 그 자체. 밤이 아주 해장이 들었어. 여기 들어있는 크럼블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. 맛있어. 얘는 쑥 쭈딩. 맛있다. 와, 쑥의 쓴맛? 씁쓸한 맛도 엄청 진하고요. 제가 먹은 쑥 푸딩 중에 제일 안 달아요. 이거 예전에 제가 만들어 먹은 쑥 푸딩 있잖아요. 요거트에 섞은 거. 그거랑 왜 이렇게 맛이 비슷하지? 저는 되게 달달한 쑥을 좋아하는데 약간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여기서 좀 더 달았으면 좋겠네. 바닥에도 떡이 있네요. 이거는 쑥님이들 절대 못 먹어요. 우유가 이거밖에 없어. 찰떡 궁합인가? 인자미 부분 먼저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와, 제가 여태까지 먹은 인절미 크림 중 최고예요. 와, 완전 고소. 얘도 안에 떡이 있어요. 와, 이거 맛있다. 이번엔 흑임자도 한번. 너무 맛있어. 떡이. 와, 쭈롱은 황치즈도 잘하고 피스타치오도 잘하고 인절미도 잘하고 흑임자도 잘하네요. 떡이 되게 많다. 흑임자랑 인절미랑 같이. 너무 맛있어. 따로 먹어서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끼는 게 좋고 인절미 진짜 너무 맛있다. 피스타치오 다음으로 재구매해야 할 것도 생겼다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. 이런 거 좀. 와. 당도는 쑥이랑 다 비슷한 것 같은데, 얘는 달지 않아도 맛있어요. 너무 맛있다. 얘는 쭈딩 피스타치오 또 살 거고, 황치즈 또 살 거고, 이 쫌떡궁합, 찰떡궁합 또 살래요. 이거 조금만 더 엄청 배불러요. 밤 디저트면은 약간 그 흔하게 먹는 밤맛 디저트들 있잖아요. 그 맛이 아니고 얘는 진짜 그냥 밤 그 자체. 근데 좀 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흑임자랑 인절미가 진한 거에 비해서는 밥맛이 좀 연해요.
얘는 제 스타일 아니에요. 그럼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할 수 있다면 떼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다시 안 모이는 거예요. 아, 애매해요. 잘 찍으시는 분 없으신가요? 아, 이거 안 되는데. 나 해본 적 없어가지고. 하나, 둘, 셋. 아, 안 돼요. 저 영업에 넘어간 사람 저예요. 또 유튜버. 여기 조명 괜찮다. 관심 줄. 약간 브이로그 같은 느낌. 맛있다. 와 진짜 맛있겠다. 사장님. 많이 먹어서 그래요. 와,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약간 되게 맛있다. 여러분, 저 오늘 코코로카라 푸딩 일요일날 사온 거 이틀 숙성시켰거든요. 그래서 오늘 먹을까 해야.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퇴근만을 기다렸다. 짜란! 와, 진짜 여러분, 저는 푸딩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? 진짜. 아몬드 봉봉 먼저 먹어볼게요. 세 개는 가을 시즌 메뉴였거든요. 얘도 가을 시즌 메뉴. 사진 찍느라 엉망이 됐지만 이렇게 바닐라 크림에 헤이즐넛 페이스트랑 요거 아몬드 초콜릿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아몬드 초콜릿이 맛있고요. 제가 베라의 아몬드 봉봉은 많이 안 먹어봐서 바닥에 초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맛있다. 초코. 베라의 아몬드 봉봉보다 덜 달다는 후기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아요. 초코 코팅된 아몬드 초콜릿이 되게 많아요. 맛있다. 반씩만 먹겠어. 근데 반통 손삭 진짜. 아니, 왠지 반통씩만 먹기 실패할 것 같긴 한데 아몬드 우리 조리 팽거주고 이번에는 콘치즈. 콘치즈도 가을 시즌 메뉴고 이 옥수수 크런치를 따로 포장해 주셔서 방금 뿌린 거거든요. 아 이거 푸면서 떨어지고 난리 날 것 같은데.
크림도 옥수수 크림이래요. 맛있어. 닐라 베이퍼가 들어있고 옥수수도 들어있고 물치즈도 들어있대요. 맛있어. 진짜 콘치즈 맛. 콘치즈인데 많이 달지 않고 많이 짜지 않은 콘치즈. 진짜 맛있다. 엄청 부드러워요. 역시 반통 순삭. 이 콩크런치는 콩프로스트 맛이랑 똑같아요. 콩프로스트. 와, 왜 이렇게 순삭일까요? 이번에는 피넛 봉봉. 이거는 완전 초신상. 초신상인데 아몬드 봉봉이랑 조금 비슷하거든요. 그 바닐라 크림인 거랑 아몬드 초콜릿이 들어간 게 똑같은데 피넛 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맛이 완전 다를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왔어요. 저는 피넛 엄청 좋아하니까요. 오, 피넛 잼. 제일 맛있을 것 같아. 와, 피넛 버터 진짜 진하고 엄청 꾸덕해요. 와, 맛있어. 오. 이 아몬드 초콜릿은 똑같거든요. 근데 얘는 확실히 피넛이 들어가서 아몬드 봉봉보다 훨씬 달아요. 와, 근데 코코로카라는 진짜 확실히 부재료가 많다. 땅콩도 엄청 많이 씹히고요. 그 땅콩 버터가 엄청 묵직하잖아요. 그래서 잘 안 넘어가. 근데 너무 맛있어. 이게 땅콩 버터. 이거는 땅콩 버터 좋아하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맛. 맛있어. 또 반통 순삭. 마지막은 치즈팝. 이렇게. 제가 예전에 치즈를 잘 몰랐을 때 얘를 먹었어가지고 다시 먹으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아, 진짜 맛있겠다. 계란과자가 많이 들어있고 콤버스 과자도 들어있고 치즈도 들어있어요. 맛있어. 딱 단짠 비율이 딱 좋은? 와, 치즈 맛 진짜 진하고요.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.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치즈가 한 두세 개씩 씹히는 것 같은데? 맛있다. 예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순삭일까요? 진한 체다 치즈 맛. 그럼 남은 거는 야금야금 조금씩 먹고 이제 얼려놓을 건데 피넛 봉봉이랑 치즈팝이 오늘 1등이고 옥수수가 2등이고 아몬드 봉봉이 생각보다 덜 달아가지고 아몬드 봉봉이 3등. 그럼 잘 먹었습니다.
여러분, 옥수수랑 아몬드 봉봉은 다 먹고 피넛 봉봉이랑 치즈팝은 요만큼씩 남겼거든요? 치즈팝 요거는 언젠간 할 황치즈 특집을 위해 이렇게 랩핑해서 공기 안 닿게 해뒀고요. 이러면 아마 보관 좀 더 신선하게 잘 될 거예요. 진짜 배불러요. 행복했다. 안녕. 아, 이거 엽떡이 있었어요. 이거 치킨 두 마리 시키는 건데요. 치킨 한 조각씩만 먹을까요? 두 조각씩이요? 맞다, 하이. 맛있다. 로제, 로제. 로제, 로제. 가운데 두 개 둘까요? 우와, 미쳤다. 미쳤다, 미쳤다. 와, 와, 와. 야오. 뭐 한번 드릴까요? 오. 그럼 이제 섞어요? 아래로 넣어요? 아, 너무 싫어. 안 먹어, 상관없어. 아니에요. 와, 진짜 맛있겠다. 고기 대봐. 매워요? 네, 섞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예진아. 맛있다. 맛있는데, 원래 맛있어. 이거 뭐예요? 네, 계속 어디서 친구. 맛있는 거죠? 난 실비김치가 맛없긴 해. 아니, 근데 허니콤볼 미쳤는데? 여기, 여기 맛집인데 허니콤볼 맛집. 근데 나는 PSP 그 우리 남자 분 전자인데 그런 거야. 훨씬 나아져. 훨씬 그 살짝 녹여서 먹는 거야. 냉면에 넣었던 살짝 녹여서 먹는 거야.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. 4개까지 먹어봤어요. 그냥 옛날에 옛날에 간식으로 그 가서 사요. 잘 되는 거 그 6개면은.
짜란! 여러분 오늘은 꿀랭 쿠키의 쿠키 네 가지고요. 꿀랭 쿠키는 비건집이고요. 노 백밀가루, 노 백설탕, 노 버터, 노 계란, 노 우유래요. 저는 비건에는 관심이 없지만 노밀가루랑 노 정제설탕에는 관심이 많거든요. 아무튼 지금 냄새는 되게 그냥 쿠키 같거든요. 제일 건강해 보이는 오트밀 시드베리. 일단 그 비건이라서 그런지 약간 겉대가 파사삭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은근히 달달하면서 고소해가지고 맛있는데요? 속에는 쫀쫀해요. 아 이거 다 얼마? 이거 다 얼렸다가 지금 꺼낸 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아요. 맛있는데요? 단맛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달달함이 올라오는. 저는 원래 오트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 스타일이에요. 이렇게 크랜베리. 그 요거트랑 잘 어울린다고 적혀있었는데 커피보다는 확실히 요거트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얘는 말차 화이트 초코. 속이 엄청 쫀쫀해 보이죠? 쫀쫀해요. 퍼석퍼석한 식감 전혀 아니고 꾸덕꾸덕 해가지고 목 넘김이 힘든 그런 타입. 우유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게 화이트 초코인 줄 알았는데 얘는 마카다미아고 얘는 화이트 초코고 저한테는 말차 맛이 연하긴 한데 씁쓸하지도 않고 비리지도 않아요. 말차 맛에 화이트 초코 맛도 은근히 올라와가지고 맛있다. 여기는 매장도 있는데 아무튼 인터넷으로도 주문할 수 있거든요. 거기에 칼로리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식단할 때 칼로리 제한 둘 때 이거 참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녹차를 원래 좋아하지만 얘가 고소해서 얘 오트밀 시드베리가 더 맛있었어요. 다음은 얘가 제일 달 것 같으니까 무화과 시나몬이에요. 시나몬 향. 촉촉한 쿠키는 아니라 가지고 다들 엄청 목 막히거든요. 시나몬 향. 이렇게 안에도 무화과가 또 들어있어요. 무화과 맛있다. 얘도 커피보다는 우유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오늘 왜 커피 가져왔지? 마지막으로 얘는 피칸 청크 초코. 이렇게 피칸하고 초코칩이 박혀있어요. 초코 맛있다. 안 보이는데 안에 초코칩 되게 많아요. 확실히 여기 제일 달다. 약간 조금은 덜 달달한 초코쿠키 먹는 느낌이에요. 이거 맛은 그냥 초코쿠키 맛이거든요. 약간 조금은 덜 달달한데 조금 안 바삭하고 완전 꾸덕꾸덕 밀도 있는 초코쿠키 느낌. 비건이고 노밀가루인데 이 정도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진짜 엄청 꾸덕해서 못 넘기기 힘들다. 우유랑 먹었을 때 궁금해서 아몬드 브리즈로 바꿔왔어요. 근데 엄청 밀도 있어서 배불렀거든요. 두 개만 더 먹을게요. 여기다가 확실히 커피보다 훨씬 잘 어울린다. 얘가 점점 조금 더 녹으면서 좀 더 쫀쫀해지고 맛이 진해졌어요. 맛있어. 녹차나 많이 강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을 듯한 녹차 세기? 아무튼 저한테도 맛있어요. 다시 피칸 시나몬?
얘도 우유랑 진짜 확실히 잘 어울려. 하나 봐. 맛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배불러가지고 얘네 두 개는 다시 냉동에 얼려뒀다가 혼자 야금야금 꺼내 먹을게요. 그럼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여기 뭔가 조명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.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소금이죠. 처음엔 소금이죠. 정말. 이번 야근 몇 시간 했어요? 빨리 엎드려요. 또 거기다 드셔도 되세요. 네. 많이 먹어요. 약간 많이 했잖아요. 그냥 먹어야 돼. 아까 비싸야 돼요? 저 원래 고기를 찍은 데 이거 맞아. 딱 드시는 거 보니까 다 잘 드실 거 아니에요.